오늘은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벚꽃이 바람에 날리면서 따스한 입김을 내어미는 이 좋은 날, 은혜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우리로 은혜 안에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이 늦은 밤에 처음 가는 길을 혼자 걷고 있었는데 양쪽은 모두가 높은 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을 잘못 디뎌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그는 간신히 나무 뿌리를 잡았습니다. 지적적으로 위기를 모면한 그는 소리를 치면서 사람 살려 충청도인가 봐. 그래서 사람 살려 했으나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목과 팔의 힘은 점점 빠져갑니다. 이제는 도저히 더 견딜 수 없어 악 소리를 치면서 나무 뿌리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낭떠러지인 줄로 알았던 것이 겨우 털썩하고 발이 땅에 닿는 약 1m의 높이였어요. 손만 놓으면 떨어져 죽는 줄 알고 겨우 1m 높이의 곳에서 밤새도록 나무뿌리를 잡고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그것을 놓으면 죽기라도 하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세상 것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40년간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였습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는 만나도 맛보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만나보았지만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그 백성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은 평상시에 30m도 되지 않는 작은 개울입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봐서 아주 작은 개울이에요. 그런데 출수할 때가 되면요, 헬몬산에 쌓여있던 눈이 큰 물로 흘러나와서 폭이 약 1km가 될 정도로 큰 강을 강으로 불어납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불어난 물 앞에 이 백성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어떻게 이 강을 건널 것인가? 하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정치적으로 혼돈스러운 상황이고 물가도 많이 올라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우리는 그저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주저앉아 있어야만 합니까? 성령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어둠의 요단강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라봐야 할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단에 들어서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단에 들어서라입니다.
본문 8절에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을 당시 요단강의 모습은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어떻게 하느냐 넘치더라. 잔잔한 물가가 아니라 사람을 집어삼킬 듯한 거친 물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발을 담갔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발을 담갔어요. 그러자 거칠게 흐르던 강물은 끊어져서 벽처럼 한 곳에 쌓였고, 백성들은 완전히 마른 땅처럼 말라버린 요단강을 기쁨으로 건너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고난의 강에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요단강에 서라. 옆 사람한테 요단강에 서라. 요단강에 서라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발을 내딛기를 기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곳에 믿음으로 그물을 쫙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떻게 됐어요? 많은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를 따라서 깊은 믿음, 깊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읍시다. 아멘. 그럼 여러분, 더 깊은 믿음, 더 깊은 순종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삶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들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범죄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누구? 이삭을 데리고 범죄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들을 범죄로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민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북스러운 말씀을 드린다 할지라도 주의 종이 딱딱딱 거절하는 그 사람은 아무리 충성해도 순종 않고 세상 일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할지어다.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기를 결정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와 고난들이 그 순종 앞에서 변화되고, 누구 앞에서? 순종 앞에서 변화되고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죽을 때가 살아나며 얻는 것이 있게 되고 눈물이 변해서 은혜의 찬송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불가능의 요단강 앞에서 먼저 길을 내시고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발을 요단강에 내딛고 그 물 가운데 서라고 하십니다. 먼저 뭐 하라고요? 이거 중요해요. 먼저 우리의 발을 요단강에 내딛고 그 물 가운데 서라. 서라. 할렐루야. 자,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멘. 오늘 순종합시다. 즉시 순종합시다. 몸부림을 쳐서라도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순종이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환경을 염려의 그 차원에서 은혜의 차원으로, 두려움의 차원에서 승리의 차원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럼 깊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깊은 믿음. 창세기 22장 5절 말씀 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이 말 속에 슬픔은 없어요. 이 말 속에. 오히려 담담하게 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깊은 믿음의 세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약속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이 번성하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00세에 사라 나이 몇 살? 9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몸이 들고 임신할 수 없는데도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죽음의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성취됨을 믿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 비록 죽이실지라도 다시 사실 것이다 라는 부활의 믿음으로까지 나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깊이 있는 믿음이란 죽음의 상황에서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축복 받을지어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딱 메고서 요단강 강물에 서 있을 때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 요단강 물살이. 그런데 거기다 발을 뒤지고 요단 강물에 서 있을 때 그 물이 벽이 쫙 되는 거 상상해봐요. 영화 보셨죠? 이 요단강, 요단 강물에 서 있을 때 그 물이 벽이 되어서 쌓였고 마른 땅까지 되어서 강을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뭐 당연하지, 맨날 듣던 말씀인데. 이처럼 부활하시사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믿는 자의 삶에 흘러오는 죄와 사망과 염려의 강물을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발걸음을 축복의 가난으로 걸어가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가난으로 걸어간다? 나간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걸어간다? 참말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 하나님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예수님을 아는 믿음에서 예수가 함께 하시면 내 삶의 죽음이 물러가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는 믿음까지 나갈 줄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한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주여 오늘 깊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인생의 차원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죽음의 강물을 멈추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려움의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우 세상 사람 누굴 믿어? 아우 못 믿어. 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 가운데?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난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스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소 족속을 너희 앞에 반드시 어떻게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가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지식으로 여러분 죽은 하나님 믿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백성이 처한 상황 가운데 계시면서 그 상황에 임재하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를 염려하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를 넘어서서 가나안 땅의 일곱 이방 족속을 쫓아내시며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까지 모든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언덕을 넘치듯 흐르는 강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상황과 환경, 그 환경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아멘.
다니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곳은 사자굴에 있을 때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사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은 뜨거운 풀무불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때보다 위기와 죽음과 실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더욱 우리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앤 렌서스라는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나라와 지역으로부터 오는 메일을 한 달에 만 통이나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을 잘 분석해 보니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결혼 생활이 깨질까 봐 두렵고 사업에서 손해볼까 두려워했고 병들까 봐 두려워하고 또 죽을까 봐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린 아기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 아기들은요, 어른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는 일을 알아보는 지식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일을 알아보는 지식이 아이들이 있어요. 나를 안고 있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엄마가 나를 보호해준다라는 이 사랑에 대한 지식 때문에 엄마에 대한 믿음 때문에 편안히 잠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나를 사랑하신 일을 알아보는 지식이 있으십니까?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가다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먼저 강한 풍랑이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거기서 풍랑을 만나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풍랑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은 성도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또한 이 풍랑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 안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배를 잘 알고 날씨를 알고 수많은 풍랑을 경험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풍랑, 내 지식을 넘어서는 풍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웠어요. 주님만 옆에 계신다면 풍랑이 불어도 희망을 가져볼 텐데 그들의 눈에 주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 제자들처럼 삶의 자리에 불어오는 풍랑으로 두려워하십니까? 점점 불어오는 고난의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의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겹게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셔요. 아이고 달달이 돈 나갈 건 많은데 오늘 또 돈이 없네. 죽네 사네. 응? 아이고 수금해야 되는데 수금이 안 되네. 해사하는데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래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의 고통을 생각의 고통과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을 때도 그분은 여러분의 옆에 계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무조건 여러분을 엿다 받아라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항상 옆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고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고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는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나를 아시고 오늘 또 나의 두려움 가운데 붙드시는 주님이 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을 바라보신 주님은 또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은 풍랑을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풍랑으로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왔다. 두려워 말라 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배 위에 오르시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힘든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두려움의 강물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고난 속으로 입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영적 지식으로 오늘의 두려운 문제를 풀어내십시오. 아이들은 엄마한테만 가면 다 커도 그래요. 여러분 매일같이 아버지께 안겨야 돼요. 난 다 컸어. 나는 믿음이 막 컸어. 그럼 난 어떻게 해요? 안기면 토닥토닥 해줘요. 그러면은 또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제 여러분도 장성한 분량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안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렇게 해드려. 응? 아멘. 굉장히 그게 힘이 돼요. 정말 많이 힘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랑하신다는 영적 지식. 그 지식으로 오늘의 문제를 풀어냅시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오실 때 어둠이 물러가고 은혜의 아침이 밝아올 것임을, 밝아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은 언제요? 하루의 시작은 모르는구나. 아침 아닌가? 왜 하루의 시작은 언제요?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시작되고 저녁에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요, 저녁에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낮과 밤은 성경에서 형통과 불통을 상징합니다. 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 마음의 염려가 가득하고 불안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녁이 지나가면 아침이 밝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뭐가 지나가면? 저녁이 지나가면 아침이 밝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 시간이 밤과 같지만 아침이 되고 새날이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본문 5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누구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 기름 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원에서 얘기했죠. 여러분 안에 연료가 있어야 돼. 여러분 기름통에 연료가 떨어지면은 하나님 믿질 못해요. 불통이 돼서 불이 안, 부릉부릉 아무래도 안 돼. 아, 나는 벤츠차 타고 다닌다. 근데 불과 그게 연료가 다 떨어졌어. 와, 나 30년 예수 믿어서 보니까 연료가 떨어졌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기름통에 연료를 공급한다. 아멘. 여러분 이 연료에 불을 켜줘야 우리 마음의 어둠이 싹 물러가요. 아멘.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면 안 되죠. 내 안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전 하루에도 몇 번씩 깜짝깜짝 놀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름통에 연료가 떨어져서 오늘 말씀으로 그 연료를 채우신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에 그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의 어깨 위에 우리를 태우시고 건너가실 겁니다. 건너가고 있습니다. 오늘 깊은 믿음과 순종으로 요단강에 서십시오.
오늘 깊은 믿음과 순종으로 요단강에 서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은혜 안에 거하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내 힘으로 똥 싸고 아싸도 소용없어. 다 든 것 같지만 그 지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거할지어다. 아멘. 그러면 이제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을 것입니다. 귀한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죽음이 변하여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내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어깨에 메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